아이님들 아하 원이에요. 제가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오프닝 멘트를 안 찍었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첫 개인 브이로그 촬영을 하는 날인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갑니다. 우후! 저도 진짜 궁금한데 아이님들도 궁금하죠? 아이님들도 제가 어떤 톤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셀프 메이크업도 할 예정이니까 망관부 망관부.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할 때 화장을 하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대요. 부끄럽지만 제 쌩얼이 나와도 너무 놀라지 말기, 쌩얼인 원이도 사랑해주기. 그럼 저 서원이의 퍼스널 컬러를 알아보러 렛츠고.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스널 컬러 진단소에 왔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계절에 어떤 톤일지. 컬러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컬러를 뉴트럴 톤.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제가 뷰티 관련된 걸 네. 많이 좋아해서. 얼굴이 작으셔. 우리 웜톤 쿨톤의 대표적인 컬러인 골드 실버 먼저 한번 볼게요. 네. 골드 올렸을 때랑 실버 올렸을 때 비교 한번 해보시면, 골드 올렸을 때 혈색이 좋으시고 얼굴에 볼륨감도 좀 차올라 있어요. 실버를 봤을 때는 약간 볼륨이 살짝 들어가면서 그쵸. 골드를 올렸을 때 훨씬 화사하고 건강한 이미지 나쁘지 않으세요. 약간 노란기가 있는 아이보리 컬러 올렸을 네. 때 조금 노란기를 빼볼게요. 화이트로 얼굴 눈 밑에 볼륨감 살짝 떨어지면서 볼륨이 맞아요. 아파. 뺄수록 조금 창백해졌죠. 네. 코랄 컬러 올렸을 때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근데 있을 때는 혈색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밝은 컬러를 올리면 얼굴색이 누구나 다 밝아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 퍼스널 컬러는 얼굴색 밝은 거 찾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밝아지는 게 약간 힘 빠지고 창백하고 아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혈색을 조금 올려주니까 이런 코랄 핑크 나쁘지 혈색. 않으시고요. 여름에 쿨톤 올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밝아는 줬어요. 그러나 네. 입체감이 사라졌어. 겨울 올리면 다크닝이 좀 많이 올라오죠. 까만데 더 까매 보여요. 봄에 웜톤이 나쁘지 않으신 봄의 남자구나. 웜톤에 살짝 핑크빛의 퍼플 올렸을 때랑 라벤더 컬러. 수영장에서 놀다가 추워진 기분이에요. 이거 보셨어요? 어디서?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 표현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겨울에 쿨톤 한번 보시면 겨울도 나쁘지 않아요. 봄의 화사함과 선명하고 또렷함, 좀 시크하고 네, 차도남 좀, 이미지 좀... 시크한 도시 남자 이미지를 주실 때는 겨울 컬러를 활용하시면 블루 계열도 노랗기가 있는 아쿠아 블루 네. 올렸을 때 여름에 쿨톤 비교해보시면 탁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잡티가 확 보여요. 이 색깔 그냥 봤을 땐 좋아했는데 네. 네. 어울리지는 않는다. 겨울 올렸을 때 선명한 어느 정도 나쁘지 않으세요. 비비드한 선명한 근데 피부의 밝기라든지 투명도 다 나쁘지 않아요. 우리 여름에 쿨톤 보시면 약간 탁해지죠. 조금 선명하고 또렷한 색감들이 잘 어울리시고 회색이 들어간 뮤트한 톤들은 조금 탁해지네요. 웜톤이시지만 오히려 겨울 올렸을 때 눈썹이나 눈매, T존이 굉장히 선명해지죠. 네. 개나리 노란색, 레몬색 힘 빠지죠. 아이고. 얼굴이 입체적인 게 아니라 약간 편편한 네. 그리고 가을을 올리면 약간 붉어지고 겨울이나 봄 하지만 봄의 화사함 혈색이 훨씬 더 네. 좋으시죠. 신기하다. 겨울 네 생각 의외로 잘 어울리네요. 파우레드 올렸을 때랑 수박색 안 돼요. 겨울 올렸을 때는 조금 음영감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쿨톤보다는 웜톤, 웜톤 중에서도 봄 A 컬러들 괜찮으시고요. 이 브라이트랑 라이트 비교해볼까요? 흰색을 네. 더 섞은 파스텔 계열. 채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훨씬 더 선명하고 또렷한 입체감. 봄의 브라이트 톤이 가장 베스트고요. 겨울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죠. 좀 젠틀해 보이네. 맞아요. 겨울의 영향을 받는 봄사람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핑크빛이 도는 것보다는 옐로우 베이스로 잘 쓰시면 되고요. 너무 매트한 메이크업 나는 조금 더 감색감 있는 촉촉감, 촉감이 도는 저도 그게 더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퍼스널 컬러 진단에, 파우치 진단에 너무 재밌었고 돌아가서 추천해주신 제품으로 셀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
아이님들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원희의 화장품. 좀 많으니까 숨을 좀 참고 시작. 일단 저의 사랑스러운 디올 파우치가 있고요. 브러쉬, 브러쉬 짱 많고 립, 그리고 여기는 눈썹이랑 아이라인, 이제 섀도우 쪽입니다. 와 진짜 많죠. 샵을 안 가도 멤버들이 저한테 화장을 받는 이유가 있답니다. 요런크롬한 느낌. 그럼 저의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원래는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나서 바로 메이크업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스케줄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봄, 웜, 브라이트라고 판정을 받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한번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를 살짝만 찝어줍니다. 자 그러면 파운데이션부터 들어갈게요. 오늘 무대 화장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는 안 할 거예요. 그래도 프로 아이돌 성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쁨을 유지를 해야 한다. 저의 상태는 렌즈만 낀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거 세미 매트한 21호를 써볼게요. 까무잡잡한 저의 피부를 밝혀줘야 하니까 적당량, 뭐든지 과하면 안 되고 적당량 짜서 퍼프에 물 좀 묻혀올게요. 아 그냥 묻혀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그러면 피부 표현이 조금 그래진답니다. 쿠션 일반 퍼프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미스트를 살짝 뿌려주세요. 그러면 물에 적신 퍼프 효과가 난답니다. 자 먼저 광대 한번 얇게 펴볼 광대. 안쪽부터 막 바르면 안 돼요. 안쪽부터 막 바르게 되면 두꺼워 보이거든요 화장이. 나머지 잔량은 덜어주시고 퍼준다는 느낌으로 얇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섀도우를 얹어야 되는데 백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 이 작업이 조금 싫어요. 진짜 못생겨 보이거든요. 파운데이션 1차만 해주겠습니다. 컨실러는 생략. 백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이제 틀을 한번 그려줘야죠. 그게 바로 쉐딩.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쉐딩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일단 가장 어두운 부분은 쓸어줍니다. 살짝 털어주고 이 뼈 있는 데 있잖아 여기에만 안쪽으로 점점 들어오시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하면 정면에서 봤을 땐 예뻐요. 예쁠 수 있는데 옆에 보면 이제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뭐야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 약간 경계선만 풀어준다는 느낌. 작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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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져라. 광대 쪽 살짝 패이면 약간 퇴폐적이고 섹시한 느낌 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만들어줘요. 웃긴 표정을 해줘야 돼요. 무탁대고 되면 인위적이고 구렛나를 따라서 윤곽을 싹싹 그림자를 잡아주고 코 쉐딩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계신 게 있는데 여기 코 중간쯤에 뼈 만져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쑥 일자로만 내려와 주세요. 일자만. 그러면 이제 눈썹, 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저는 약간 위쪽이 비어있거든요. 한올, 한올 심어주는 느낌으로 어딜 가나 이 눈썹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부터는 밖으로, 끝에는 결 따라 살짝 아래로. 이제 대망의 핵심 아이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뜨면 아이라인이 다 먹는 눈이라서 아이라인을 좀 길게 그려도 된다. 제가 봄 웜톤의 라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추천받은 색이 이런 색깔. 조금 봄이 생각나는 섀도우 색깔을 보니까 가을 웜톤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약간 이렇게 밝은 느낌, 피치피치, 복숭아 메이크업 비슷하게 해보도록 할 건데 이 색으로 베이스를 잡아줄게요. 앞, 뒤 쓸어주고 세로로 먹여주고 텅텅텅 가운데 쭉 바르고 그리고 양옆으로 스머지를 해줘야 블렌딩도 잘 되고 자연스러운 음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밑에도 한번 쓸어줍니다. 방금 바른 베이스 색보다 좀 어두운 걸로. 아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삼각존입니다. 삼각존. 쌍꺼풀, 눈꼬리, 삼각존, 앞에까지. 기본 음영을 잡아주셨으면 이제 중요한 아이라인을 그릴 텐데 오늘은 이렇게 진한 섀도우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얇은 브러쉬로 그리고 싶은 만큼만. 여기 앞쪽이 조금 몰려있는 상의라서 이렇게 빼줘야지 좀 이목구비가 시원합니다. 오늘 라인 잘 그린 것 같아. 보통 요 정도 하고 외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약간의 색조를 더해보겠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어두운 컬러인 이 색깔로 쌍꺼풀 라인을 풀어줘야 합니다. 쌍꺼풀 라인과 아이라인 쪽만
살살살살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여기 눈두덩이에 이 색깔을 발라서 블링블링한 펄 느낌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씻기. 찍은 다음에 양옆으로 살살만 이렇게 손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예쁘게 표현된답니다. 대박 예뻐. 이렇게 의사줘요. 애교살처럼 일단 이렇게 밝혀줍니다. 여기 눈꼬리 여기를 대신 채워줘야 돼요. 대신 눈알을 그리지 않게 완전 눈매는 사는데 밝아지죠? 애교살을 그려주는데 여기서 포인트 들어가서 웃는 거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 약간 생겼죠? 여기가 이렇게 붕긋해지면서 주먹부가 좀 짧아지고 저거 이제 80% 끝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욕심을 한 번만 더 부릴게요. 아이 메이크업까지 완료됐습니다. 립을 바른다는 건 화장에 거의 마침표를 찍는다 이런 느낌이죠. 립 브러쉬 필수고요. 안쪽부터 무조건 너무 밝다 싶으면 브릭 어떠신가요? 요 정도 립 볼터치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긁어 긁어 퉁퉁퉁퉁 털어 웃어주고 광대 있는 쪽에서만 진짜 살짝 쿡 이런 느낌 완벽해. 이걸 했으면 메이크업이 다 맞췄다는 소리죠. 제 점이 있는데 점을 마저 찍어줍니다. 이런 젯 아이라이너로 정확히 점 쪽에 탁 이 정도 너무 두껍게 그렸다 하면 퍼프가 있잖아요. 눌러주면 됩니다. 비교적 자연스러운 점이 됐죠. 저의 메이크업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은 김에 이렇게 귀엽게 메이크업도 했는데 괜찮나요? 저 뷰티 유튜버 꿈나무 꿈꿔도 되는 건가요? 앞으로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음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나이나이 서원이었습니다.